자, 오늘 전문가들 하락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네 명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웰크론 한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증권의 조윤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코난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대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KTNG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SK증권의 조윤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어제 그래도 외국인이 수급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의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도 사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10월 장세는 반등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태고 차익 실현 매물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테크주들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는 메타 플랫폼이 어제도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중단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좀 어떻게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시장의 좀 변동성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최근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6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인덱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FOMC 회의에 있어서 이전에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0월 수출입 통계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한 3%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는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뭐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서는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배터리 재활용 ETF가 출시가 되는데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실적들이 좋게 나온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2차전지 이후에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ETF가 출시되고 있고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몰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차에서 활용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7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폐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는 산업 역시 상당히 성장성이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TF가 출시됨으로써 자금이 그쪽으로 좀 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카카오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카카오페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미약품 등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트에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 그리고 11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돌면서 오늘 장은 조금 약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윤수 차장님, 오늘 프로그램에 저희 처음 연결이신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11월 장은 FOMC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장이 판가름 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FOMC의 피복 기대감보다는 긴축 조정에 대한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FOMC뿐만 아니고 미국 재무부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같은 날 재무부에서 특별 성명이 있을 것으로도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FOMC 이후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FOMC에 대한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성명에 대한 기대감과 그 우려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의 큰 움직임을 보이는 실적들은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전체 사이즈로는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은 계속 개별적인 움직임에 국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망세가 커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출시되는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 환경 설비, 플랜트, 폐기물 소각 사업 등이 주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폐기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좀 편입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흐름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에 대한 ETF 편입에 대한 종목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은 좀 관망세가 좀 짙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방향성을 크게 잡아가기보다는 중소형주 종목으로서 수급 쏠림 현상들로 인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로부터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평 수렴 자리에 좀 놓여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정 시 좀 단기 접근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목표가는 길게 잡아가시기보다는 5% 이상권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서 FOMC 이전에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활용 관련 업체 웰크론한테 관심 종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초 차장님. 네. 네,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두산입니다. 두산은 두산의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대표적인 자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잘 모르시는 비상장 자회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두산 사업 지주회사로서 전자 소재 사업이 가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동박 적층판 사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2위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자산업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성장산업으로서 물류 자동화 산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국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향후 계속 커져갈 물류산업 쪽의 성장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한동안 계속 이슈가 됐던 사업부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봇 사업인데요. 로보틱스 사업이 국내 1위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로봇이 있습니다.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로봇보다 약간 작은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1위, 글로벌 5위 수준에 마크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연평균 약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좋은 얘기가 나왔었죠. 바로 폴란드 정부와 원전에 관한 정부 간의 MOU 그리고 기업 간의 LOI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위 관리자가 사업 진행 확률을 100%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향후 두산에게도 모멘텀이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실적 모멘텀에 원전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